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환경 설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VS 코드예요. 우리는 이번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VS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익스텐션에서 두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에 뭔가 그림 예쁜 그림들이 막 보이잖아요. 요 그림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첫 번째는 Git 렌즈라고 하는 것이에요. Git 렌즈 보이시죠? 요. 왜 사라져버렸나요? 길렌즈, 여기 있죠? 여기입니다. 길렌즈 설치하시고, 다음에 두 번째는 Git 그래프라고 하는 걸 설치하시면 돼요. Git 그래프. 보이시죠? 요 Git 그래프입니다. 요두 가지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지금 이 시국에 기침이 너무 안 되는데 기침이 나오네요. 자, 보시면 여기 지금 터미널이에요. 터미널에 이 커스 모양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돼 있죠. 이전에 우리가 보던 것과 배시쉘하고 좀 다릅니다. 이거는 제시, 제, 셋, 지, 셋, SH, 셋, SH. 발음하기 힘드네. 그 제시라 그럴게요. 셋, SH, 쉘을 바꿨어요. 그리고 지금 이건 오마이 제시라고 하는 어떤 뭘 설치가 된 겁니다. 여기에 뭔지를 좀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보시죠. 지금 배시쉘, 기본적으로 배시쉘을 써다가 이것을 zsh쉘로 바꿨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니까 수업을 이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리고 프롬프트도 omyzs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뭐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커스, 프롬프트 등을 다 세팅하셔야 됩니다. 이게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게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여기 있네. 여기 한국어로. 아이템 2로 터미널을 더 강력하게 해서 나와 있네. 그죠? 어느 분인지 아주 좋은 글을 올려 놓으셨네. 미소 못 봤는데. 자, 여기에 해리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. 이분이 ZSH 지금 이건 맥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네. 맥 외에도 여기에 윈도우에도 이게 설치 가능하죠. 윈도우는 윈도우에 맞게끔 설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쭉쭉 얘기가 나와 있죠. 설치하다가 좀 궁금하면은 여기 밑에다가 이분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. 이분한테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저도 거의 뭐 이쪽 터미널 쪽으로 전문가 아니에요. 저도 대충 그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다른 걸 보고 설치를 했어요. Getting started with all my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설치했는데,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이걸 왜 설치하느냐?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. 설치하시면은, 이렇게, Git에, 내가 지금 Git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여기, 뭐라 그래야 되나요? 프롬프트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유용해요.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, 뭐 파란색도 있고, 초록색도 있고, 막 바뀌, 있잖아요.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 나의 기세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제가 익스텐션 VS 코드에 익스텐션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커밋이니 뭐 파일 히스토리니 브랜치니 태그니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.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 브랜치가 무엇이고 우리 지금 공부해 나갈 내용들이에요. 스테시가 무엇이고, 요거 어디에 쓰는 것이고,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, 기능을 제공합니다. 그것이 Git 그래프와 Git 렌즈 두 가지에서 제공하니까 그두 가지 다 설정을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VS 코드에 기본적으로 Git 관련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VS 코드에서 파일을 보시면은 파일 뒤에 어떤 경우는 A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M이라고 되어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차차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OMYJS, ZSH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템 2가 윈도우 버전이 있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윈도우 버전. 윈도우. 얼터너티브가 있군요. 그러니까 아이템 2 자체는 윈도우에 쓰지 않고 얼터너티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zsh 쉘도 윈도우 마찬가지 나와 있어요. 해서
이거 보시고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좋고,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 한국어로도 나와 있는 게 있네요. 윈도우에 오마이제시를 설치하기 나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배쉬쉘과 다른 점이 뭔지도 또볼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이템 2 오마이제시하고, 그리고 아까 뭐였나요? 깃 렌즈하고, 렌즈랑 그리고 깃 그래프예요. 그래프 익스텐션입니다. 요두개 익스텐션 설치하시고, 그죠? 자, 요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혹시라도 여기 잘안 된다, 잘안 된다 하면 요두 개만 설치하시면 돼요. 첫 번째 항이 제대로 잘안 된다 그러면은, 잘안 되면은 일단 친구한테 물어보고, 친구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바로 이거 두 개만 설치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